이름을 P 파른드바 36번 문제. 예, 이렇게 모델링을 할 거고요. 단위계는 MKS 단위를 사용하겠습니다. MKS. 마이너스 Y 방향, 오케이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뭐 간단하게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건데, 형상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것이 그라운드 포인트 0, 0, 0인점이 관성 그 0점이죠. 자, 돼 있어. 관성좌표계의 원점입니다. 자, 먼저 박스로 물체 한개 만들어 보겠습니다. 물체 포인트 뭐 뎁스 이용해서 포인트를 이제 NKS 단위니까 0.2 칸마 마이너스 0.5 칸마 0 이렇게 설정을 하고요. 0.2 칸마 마이너스 0.7 칸마 제로. 뎁스는 0.2 정도 주겠습니다. 즉 가로가 0.4고 세로가 0.2네요. 맞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까지는 지금 마크랑이 찍겠습니다. 이 점을 더블 클릭해서 수정 들어가겠습니다. 수정해서 자, 이 점의 위치가 0. 그 어찌 됩니까? 마크 포인트가 이 점이 자, 이 점이 0, 마이너스 0.5, 0입니다. 이 점에다 마크랑이 찍었습니다. 됐습니까? 자, 사이즈가 좀큰것 같으니까 제가 좀 줄이겠습니다. 이 마크 포인트를 아이콘 컨트롤 이용해서요. 0.05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0.05. 이것도 0.05 이렇게 줄였습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에 이제 스프링을 한개 달겠습니다. 스프링을 이 그라운드 포인트에서 이 바디 1의 그라운드 2점, 2점. 바디 포인트니까요. 그라운드 바디, 그 다음 그라운드 2점과 바디 1의 2점. 맞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모델링이 됐네요. 뭐 수정할 수도 있고 수정 안할 수도 있고 수정 그대로 놔두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물성치를 수정해야 되겠네요. 이것의 물성치는 얼마입니까? 마우스 오른쪽 프로퍼티 질량이 3kg입니다. 질량이 유저 인풋 3kg로 찍겠습니다. 3kg. 3kg. 맞습니까? 나머지는 솔직히 일자리 문제로 X축에 대해서 그 수직축에 대해서만 여기서는 Y축이네. Y축에 대해서만 지금 이 진동 운동을 하기 때문에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스프링의 상수값은 얼마입니까? 마우스 오른쪽 프로퍼티 선택하시고 스프링의 상수값은 얼마였죠? 108 Nm입니다. 108 Nm/m. 그 다음 댐핑 코에피션트 값은 18 Nm/s입니다. Nm/s입니다. 18. 됐습니까? 그 다음에 T 그두점 사이 거리가 0.5입니다. 지금 여기서까지 거리가 0.5죠. 근데 초기 변형량이 플러스 3이 0.3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프리랭스가 얼마 하면 되죠? 프리랭스가 0.2가 되면 초기 T 이퀄 0일 때 0.3만큼 늘어나 있는 상태가 되겠죠. 맞습니까? 자, 이것을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레드로. 네, 프리랭스를 0.2로 두고 계산한 값은 0.5니까 저 여기서까지가 0.5죠. 여기서 이까지가 0.5니까 x 이퀄 0.5이기 때문에 자 델타 값이 즉 3이 되기 위해 0.3이 되기 하기 위해서는 프리랭스가 0.2가 되면 되겠죠. 0.2가 되면 됩니다. 됐으면 오케이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스프링과 댐퍼 값을 다 줬습니다. 다 완성이 된것 같네요. 그죠? 자, 그러면 예, 아, 좀 질량 줬죠. 제가 마우스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프로퍼티 질량 3kg에 줬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저장을 하고요. 파일 저장하고 오케이 하겠습니다. 자, 해석 analysis 다이나믹 앤 컨트롤 이용해서요. 한 3초 정도 해석해 보겠습니다. 3초. 자, 한500 줄까요? 600 정도 주겠습니다. 자, 파라메터. 이거는 뭐 의미가 없지만 9.81 그대로 맞추겠습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지금 중요한 값은 봅시다. 문제에서 시간 t 이퀄 0일 때 놓여져 있죠. 놓여져 있습니다. x 방향으로만 운동을 한다고 가정해 있고 지금 중력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론적으로 문제 풀 때도 mg에 관한 초기 디플렉션, 그러니까 스태틱 디플렉션에 관한 값은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이거는 mg는 무시하겠습니다. 0, 0으로 하겠습니다. 이론하고 일치시키기 위해서요. 그래서 중력 값을 제로 주겠습니다. 제로 주고 파라미터 값을 삼성어다로
예, DASSL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이론하고 같이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이론에서도 아마 MG 값을 고려한 스태틱 디플렉션을 고려했다면 9.81로 주는 것이 맞는데요. 우리 이론할 때도 고려를 안 했죠. 예. 따라서 계산해보면, 자,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네요.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시뮬레이션을 보겠습니다. t 이퀄 0일 때 벌써 0.3만큼 압축되어 있기, 인장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로 돌려서 빨리 보겠습니다. 자, 감쇄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감쇄기, 댐퍼가 달려있기 때문에 감쇄가 돼서 진동이 더 이상 생기지 않습니다. 만약 댐퍼 값이 제로면 이것은 계속 똑같은 것으로 진동을 하겠죠. 진폭으로, 수학적으로. 자, 한번 플러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플러스를 봐가지고 뭘 보면 될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 그 책에 보면 그 처음에 문제에서의 그림 X0가 0.3만큼 디플렉스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스프링의 디플렉션을 보면 되겠습니다. 시간에 대해서 디플렉션을 보면 되니까 펄스 스프링 댐퍼, 스프링 댐퍼의 스프링의 디플렉션 값을 보면 되죠. 이겁니다. 그죠? TSTA 디플렉션 값을 보면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처음 그림하고 똑같은 그림이 나왔죠. 자, 그래서 트레이싱, 자, 이 점에서의 최소값을 한번 따져보면 되겠네요. 4점 얼마나 옵니까? 4.8 15의 마이너스 2성호다로 0.0489 옵니다. 0.0489 맞습니까? 최소값이 0.0489 얼마일 때입니까? 얼마일 때? X가 0.60454일 때, 6054일 때 0.0489 나옵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것이 제로니까 여기서 이까지 값이 얼마입니까? 이까지 값이 0.0489로서 우리가 원하는 값을 얻을 수가 있죠. 이 값의 데이터를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론적으로 이론값하고 비교해보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한번 해석해 보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여러가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죠. 실제로 또 무슨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 문제지만 댐퍼 값이 제로일 때 이 스프링 상수 값을 여러 가지를 변형시켜 가지고 이것이 제로가 되면 다시 해석을 해보면 자, 어찌 됩니까? 실제로 이렇게 된 걸 볼 수가 있죠. 빨리 하겠습니다. 네. 자, 이런 진동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네. 따라서 XY 플롯을 보면요. 물체의 위치를 한번 보면 Y 방향이니까 한번 보면 이렇게 진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똑같이 진동을 합니다. 맞습니까? 예. 네. 자, 그 디플렉션 값도 한번 볼까요? 이것을 놔두고 잠시 Pulse Translational Spring Deflection을 보면요. 자, 이렇게 진동을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자, 이상으로 우리가 이 문제의 해석을 마칠 건데 이와 같이 그 한 개의 모델이 있다면 그 이 모델의 값을 수정해보므로써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수가 있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동일하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